근대 5종과 카누, 역도 등 지역 우수 엘리트 선수로 구성된 대전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식이 열렸습니다. 남자 근대 5종 지도자로는 청소년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오형일 감독이, 남자 카누는 함박고등학교 출신의 박대훈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남자 역도는 염대중 대전체육회 여자 역도팀 감독이 겸직을 맡았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12개 스포츠팀 창단을 계획해 계룡건설, 철인 3종을 시작으로 현재 9개 팀이 창단했으며 우송대 펜싱팀 등 3개 팀이 창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